광족들 지난 이야기. 바보 광자는 이상한 행동과 썰렁한 개그. 이상한 춤까지 추는데 사실 광자는 귀신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광자는 바르미 영혼과 만나게 되고 이 와중에 바르미 몸에 들어간 검은 망치는 친구들을 죽이려 하지만 바르미 영혼이 광자에게 말해 광자가 친구들을 구해주게 되는데 과연 광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우연히 들었어. 너희 얘기 다 가서 얘기할 거삼. 그럼 너희가 곤란해지겠지? 야, 진짜 내 가만 안 둔다. 내가 애들 다 지킬 거거든. 야, 나 화낸다. 아이 깜짝이야. 진짜 너가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맞네. 화내도 어쩔 수가 없네. 화내도 어쩔 수가 없네. 안돼. 광자야, 어? 뒤로 좀 물러나 있어. 몇 발자국? 세 발자국? 하나, 둘, 셋. 그래, 잘했어. 오늘 귀신 두면 가슴으로 보내버릴 거야. 잠깐만. 우리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삼? 그 우리 부탁 들어주면 다시는 너희한테 앞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찝쩍거리지도 않을 거, 삼. 그러는 것보다 그냥 너네를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잠깐만. 우리 부탁 들어주면 네 원래 몸 돌아가는 방법도 알려주겠삼?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어! 어떻게? 내가 약속하겠삼. 우리 부탁만 들어주면 진짜 약속을 지킬 거삼. 진짜야? 당연하지. 알겠어. 부탁이 뭔데? 그게 너는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하삼. 응? 어? 나? 그게 나는 옛날부터 개그맨이 꿈이었삼. 개그맨? 응.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동경했삼. 그래서 나는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했삼.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개그맨 오디션을 준비했삼. 살을 깎고 피를 토해내는 노력을 했삼. 그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던 개그맨 오디션 날이었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안돼. 오늘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어. 아자아자 화이팅이 삼. 안녕 삼.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겠어. 아 몸개그 완전 웃기다. 아 요즘 사람들 같이 엄청나네요. 그 내일까지 나오세요. 합격했어요. 합격. 저기요? 합격했다니까요? 저 일어나세요. 저기요? 그렇게 나는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직전에 죽었삼. 완전 웃겨. 웃지 마사. 이거 방금 지어낸 거죠? 아 그래서 부탁이 뭔데요? 바로 개그맨 오디션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삼. 개그맨 오디션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정답이삼. 나는 일생 최대의 꿈을 이루고 너희는 너희 몸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럼 일석이조 아니삼? 그렇긴 한데요. 개그맨 시험 합격하실 순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삼. 왜 그러냐면 난 귀신이 된 이후로부터 맨날 개그에 대한 연구만 했삼. 나 자신 있으삼. 지금 시간이 없삼. 빨리 가야 하삼. 나만 믿으삼.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삼. 빨리 가야 하삼. 오디션 장은 처음인데 내가 다 떨리네. 잘하실 수 있죠? 걱정하지 마삼. 이날만을 기다렸삼. 그럼 다행이긴 한데. 첫 번째 분 준비해 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죄송합니다. 다음 분! 와! 안녕하십니까! 다음 분! 아, 다음 분! 아저씨, 우리 차례예요. 해내고 오겠다. 아 진짜 소리 지르는 사람만 300명째야!
새롭고 그런 사람 없나? 다음 분.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기괴한 이야기. 세상에 정말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기괴하죠? 맞잖아요. 그거 우차차에 산 거잖아요. 그럴 리 없삼. 뭐가 그럴 리 없삼? 어? 나가요. 당장 나가세요.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 스파이크 리시브 파시브 배드민턴. 그것도 우차살 살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아저씨, 실례지만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예요? 1990년. 그래서 그거 예전에 이미 다 유명했던 배드들이에요. 빨리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당장 나가세요!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보면 될까요? 뭐라고? 나가? 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떤 수로 개그를 해? 한 번만 할게요.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네, 보이세요? 딸랑딸랑. 망했다. 이것도 있는데 안 웃긴가? 가면 어째서? 최고야! What? 내 인생 일대 최고의 개그였어요! 당신은 천재야! 당신 같은 천재 두 번째 나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국 먹방 한번 보여줘. 미역국 먹방? 어. 엄청나구만! 엄청난 센스야! 개그 센스가 정말 대단해! 정말 상상치 못했어요! 당신 합격이에요! 개그맨이다. 광자 개그맨이다. 그래, 너무 그래, 좋아. 광자 정말 잘했어. 광자 최고다. 광자 개그맨 됐잖아. 개그맨이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만약에 아저씨가 개그맨 되셨다면 정말 유명해졌을 거예요. 광자. 응. 혹시 핸드폰 좀. 바로 여기 있잖아. 아, 고마워. 예? 자, 이거 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저씨가 했던 개그랑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정말 유명하거든요. 만약에 아저씨가 개그맨이셨다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내요. 정말이죠? 고맙다. 그럼 이제 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건 지금 알려줄 수 없어. 왜요? 그건 내 부탁도 들어줘야지. 예? 와, 왕자 무섭다. 왕자 무섭다. 내 부탁도 들어줘. 이분은 너무 무서운데.